저는 현재 직함을 두 개를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 게 하나는 뭐 인기운 회장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기운 회장인 걸 알고 있고 또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60대, 70대, 80대의 할머니들 중에서 약 4만 명 정도가 저를 총장이라고 부릅니다. 대학 총장. 그래서 현재 그분들이 4만 명이 선영대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총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참 하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박사가 돼야 하는 건데 저는 박사가 아니고 박사보다 더 높은 밥사입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밥사라고 그러니까 왜 밥사냐고 그래서 술사보다는 낫다. 그러니까 그 위에 학위가 더 있대요. 그 위 학우님들이 아, 우리 학우라고 그러는데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박사 위에 학위가 밥사 위에 학위가 다사라고 있다고. 다사. 그래서 제가 지금 다살 수가 없어서 아직 다사학위는 없습니다. 제가. 근데 이게 이제 뭐 요즘 아주 총장을 하면서 너무 재미있습니다. 이게 이 총장이 왜 나왔냐면 제가 유튜버를 하고 있어요. 유튜버. 그래서 그 유튜버에 지금 이제 구독자들이 이렇게 학교로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워낙에 좀 고상하게 떠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보통 보면 제보고 제가 어느 국방부에 가서 특강을 한 적이 있었어요. 특강이. 그 국방부에서 우리나라 군인 중에서 가장 PT를 잘하는 사람들 100명을 뽑아서 지금 2박 3일 합숙 교육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대회가 있다. 그래서 그전에 좀 PT 특강 해달라고 해서 제가 뭐 그거 가서도 PT 무슨 특강 합니까? 그런데 이제 2박 3일이니까 많은 강사들이 왔을 텐데 제가 강의가 끝나고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보니까 60만 대군 중에서 100명을 뽑아서는 얼마나 얘기를 잘하겠어요. 제한테 질문이 이런 얘기 있었어요. 왜 선생님은 참 희한하다. 우리 여기 나온 많은 강사들은 좀 많이 긴장을 하고 떨었는 것 같은데 우리 앞에서. 왜 선생님은 긴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왜 내가 긴장하지 않고 있을까? 그게 또 더 궁금했어요. 제가. 긴장을 왜 안 하냐. 그때 제가 답을 한 게 뭐냐 하면 내가 뭐 여러분들한테 얻어갈 게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얻어갈 게 없는데 뭐 내가 뭐 답답할 게 뭐 있어. 여러분들 앞에서. 돈을 받아갈 것도 아니고. 물론 강사님들은 그 다음에 평가를 잘 받아야 다시 강사로 올 수가 있으니까 강의 평가가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 강의 안 와도 되잖아요. 봉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강사가 또 저는 주업이 아니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아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얘기가 예, 그래서 한 얘기가 사람이 뭔가 얻으려고 그러면 긴장을 하게 돼 있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질문한 친구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혹시 집에서 지금 군대에 있으니까 집에 잘 못 갈 텐데 휴가를 받아서 엄마를 만나러 갈 때 긴장하고 가냐 그랬어요. 그 긴장 안 하잖아요. 엄마 만날 때 긴장 안 하잖아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렇게 전혀 긴장 안 한다고. 그런데 엄마한테 나는 긴장할 때가 많던데 거짓말 했을 때 사고 쳤을 때 아버지한테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엄마가 잘해줘야 되잖아. 막 떨려. 뭔가 밖에 사고 치고 엄마 돈 받으려고 그럴 때 막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 엄마가 언제 기분이 좋지 막 따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도 엄마한테도 그 편한 엄마한테도 보니까 얻을 게 있으면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 PT를 하거나 뭐 누구를 만나든 간에 우리 인생이 PT니까 만날 때 내가 무엇을 주고 줄 위치에 있으면 긴장 안 합니다. 솔직히. 친구한테도 오늘 술을 얻어먹어야지 그러면 긴장하지 잘 보여야 되잖아요. 전화하고 계산하고 가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아 우리는 뭔가 답답할 게 없으면. 그래서 이 우리가 구직 활동을 한다 이렇게 하면 항상 내가 뭔가 누군가가 나를 사줘야 되는데 거꾸로 구직 활동을 하든 내가 어디 나갔든 간에 저 사람이 나를 사고 싶도록 만들어야 되면 최고잖아요. 일단 막 내가 팔겠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사고 싶다면 최고인데 그게 저는 브랜드라고 생각했어요. 브랜드. 그래서 누가 제가 정의를 할 때 브랜드가 뭐예요? 이렇게 할 때 가만히 있어봐. 브랜드가 뭐지? 하고 뭐 사진에 보면 많이 나와 있잖아. 영어로 뭐 브랜드의 뜻이 뭐다. 어원 어디서 나왔다 나오는데 제가 정한 게 있습니다. 브랜드가 뭐냐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 게 브랜드다 그랬어요. 저는 지방대학을 나와가지고 삼성에 입사를 하니까 모든 뭐 상사나 이런 사람들이 너 대학, 네 대학이 어디 나왔니? 그 무슨 대학입니다 그러면 그걸 서울대학교입니다 하면 아무도 안 물어요. 서울대학교입니다 그러면 아 공부 잘했구나 뭐 부모가 행복했겠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나온다는 얘기하니까 그게 어디에 있어? 일단 어디에 있어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고 그러니까 아 그게 그 곳에 그런 대학도 있나?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설명을 엄청 해야 돼요. 우리 제가 나온 곳을
설명을 무지해야 되는. 그래서 뭐 삼성 다닐 때는 삼성 다닙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묻잖아요. 직장에 대해서 아무도 안 물어요. 나중에 회사를 만들었어요. 회사를 만드는데 아이엔트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인큐베이터 했지만 우리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 회사를 알려는 30분 걸리는 거예요. 손님 만나가 30분 만에 끝내야 되는데 30분은 회사 얘기하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뭐냐 그러면 모르겠는데 뭐 이러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브랜드는 결국 내가 어떤 위치에서 내한테 궁금하지 않도록 만드는 걸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한 것 같고 제가 회사를 만들고도 아 내가 회사를 만들면 우리 아이엔트라는 회사가 아무도 모르니까 아 조재천이라는 사람이 그게 대표면은 아 그 사람이 대표인 회사? 이렇게 나오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회사를 만들면서 제가 가장 주력했던 게 뭐냐 하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신문에 내가 나오게 하자 이랬었어요. 그래서 신문이 계속 나오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어 그 사람이 그 회사 대표야? 그러면 믿을 수 있겠네. 이게 이제 브랜드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가장 스스로 자기 스스로 내 브랜드를 뭘로 할까? 내가 나갔을 때 그 사람이 질문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분석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뭔가? 이게 좋지 않겠나? 신입사원도 그렇게 하면 스카웃이잖아요. 신입사원도 브랜드를 가지면 스카웃이 되고 브랜드가 없으면 구직과 채용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 지금 최근에 신문에 난 거 보면요.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 제가 아까 적어도 브랜드를 가지려고 그러면 이 네 개 중에 한 개만 있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개 중에 하나. 보면 이 영국이란 나라는 세계적으로 언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세계를 장악했어요. 영국은. 영어라는 말 하나 가지고 다 언어 가지고 장악을 했고 미국은 말 그대로 힘입니다. 무력. 무력으로 장악을 했고 한국이 왜 했냐 그러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삼성과 현대라는 회사가 한국의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뭐 영화에서 요번에 뭐 이 감독상 받았던 뭐 이 뭐 이 뭐죠? 감독상 배우상 대단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뭐 BTS 잘하시고 BTS는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맞이할 정도가 됐고 손흥민 이러면 일단 이게 뭐냐 하면 적어도 이것을 들고 있는 그 나라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본인이 이게 아니면 성공하기 힘든 거예요, 말 그대로. 이게. 그래서 우리가 결국 뭐냐 하면, 이 말이라는 것, 이 네 가지 포스가 내가 말을 무지 잘하거나, 돈을 많이 들고 있거나, 아니면은 힘을 갖고 있거나, 권력을 쥐고 있거나, 아니면 그거라도 없으면 실력을 가져. 실력을 가져. 이게 다 나머지 셋은 실력이잖아요. 말 그대로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네 개 중에 하나만 들고 있으면 누구를 만나서라도 부탁할 게 하나도 없다. 부탁할 게 없으면. 내가 부탁할 게 없으면 제가 여기서 떠들 수 있는 거 부탁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할 게 있어요? 오늘 저한테 술 사실 분 계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꼼짝 안 하고 있을게요. 지금부터. 꼼짝 안 하고 있을게요.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말 조심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뭐 사실은 평생을 저는 사실은 PT를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다닐 때부터 학생회장 출마했기 때문에 뭐 PT를 기본적으로 뭐 자신 있고 잘 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때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뜯으려고 그러면 많이 뜯렸을 겁니다. 학생회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만약에 학생회장 안 돼도 돼 이랬으면 제가 뭐 뜯을 필요가 있겠어요? 나가지도 않겠지만. 그리고 삼성에 들어와서도 저는 군대에서도 이제 장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많이 보고를 해야 되고 또 삼성에서도 계속 기획부서에 근무를 했고 나중에 영업부서에 갔기 때문에 수많은 PT를 하게 됐고 삼성그룹 내에서도 유명한 PT 강사였습니다. 그룹 강사. 4인방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그룹 내에서 아침마다 뉴스가 계속 매일 아침에 뉴스가 나오면 제 얼굴이 수시로 나와요. 이렇게. 수시로 나와요. 그렇게 말하는 걸 참 재밌어하고 말하는 걸 자신 있어하고 했는데 제 인생에서 수많은 PT를 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PT가 뭐냐 하면 저는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 이 장면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데 정말 훌륭한 직원들, 훌륭한 인재들이 우리 회사를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훌륭한 인재들이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보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문에 많은 돈을 주고 광고를 하는 거. 근데 그 말은 두고 돈을 주고 광고를 뭐 할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앞뒤로 이걸 걸었습니다. 앞에는 바보를 찾습니다. 뒤에는 똑똑한 놈이 중소기업에 가는 것은 바보다. 이렇게 이걸 그 24자 아니에요. 24자를 딱 몸에 걸고,
전국 대학을 두 달 동안 다녔습니다. 정문 앞에. 정문 앞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제가. 다녔는데, 이게 누가 가만히 이런 거 누가 놔두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안 놔두는 사람은 수위가 안 놔둬요. 쫓아내요, 일단. 쫓아내요. 학교에 이상한 상인이 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절대 중소기업의 대표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은 불쌍한 한 5년에 있는 사람이 아르바이트 한 걸로 생각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중소기업 대표라고 했으면 다 뛰어왔겠죠. 사인 받았겠죠. 그런데 불쌍한 5년이 아르바이트로 서 있으니까 얼마나 초라해 보고 초췌해 보입니다. 다들 학생들은 안 봐요. 언제 보느냐? 이게 대수 특필이 돼, 신문에. 기자가 안 놔두잖아요. 저 사람 도대체 뭘까? 이때는 1인 시위라는 게 없을 때입니다. 요즘 1인 시위 문화가 많아서, 저건 뭐? 이때 1인 시위 문화가 없어요, 아예. 없는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신문에 대수 특필이 되고 난 다음에 전국 학생들이 다 알게 됐어요. 저 사람이 시의원에 그 신문에 남은 뒤부터는 학생들이 줄을 섭니다. 저를 만나고 사인 받으려고. 줄을 서기죠. 그 해에 우리 회사가 입사 경쟁률이 98대1이 됐어요. 무려. 그래서 제 인생 최고의 PT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바보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미친 짓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서 연말에 가만히 있는데 대통령 상 받기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연락이 왔어요. 당신이 대통령상 준다고. 그래서 일자리 창출 당신이 엄청나게 했다. 했어. 와. 그때. 네. 네. 중소기업 중앙에서 항의하지 않았었어요? 왜요? 중소기업 가는 거는 바보더라고요. 아, 이게 역설적이잖아요. 역설적이잖아요. 바보를 찾습니다. 그 바보를 내가 찾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바보 좀 나와달라는 거잖아요. 이게 아주 뭐 대단했습니다. 인기가. 대단해가지고. 뭐 그 다음에 다른 회사는 따라오고 싶어도 못 따라해요. 똑같은 거니까. 예, 이런 게 그런데 제가 이제 바보 짓을 또 해요. 또 한 게 뭐냐 하면 이 집사람이 김호중이란 가수한테 빠져요. 미스터 트롯. 빠지는데 이 여자가 저를 너무 괴롭혀요. 왜냐하면 저는 컴퓨터 전공인데 집사람은 컴퓨터를 하나도 할 줄 몰라요. IT 장비 자체를 모바일도 못하고 전혀 못해요. 못하는데 갑자기 김호중의 팬카페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김호중이 서밍을 해야 돼요. 뭐 김호중이 뭘 해야 돼요? 아무것도 못한 저를 항상 괴롭혀요. 저는 우리 문석 씨 대표 잘 알지만 저는 사람 만드는 걸 무지 좋아해가지고 약속이 아침 저녁으로 있어요. 적어도 어떤 때는 뭐냐 하면 매달 있는 아침 조찬의 약속 12번이 한 달에 12번. 요즘은 뭐 조찬이 한 달에 두 번밖에 안 하지만 저녁에 매일 술 먹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토요일 날 잠을 자야 되는데 술을 이만큼 취해왔는데 김호중 팬카페를 가입을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화가 났어요, 정말. 이 여자가 말이야, 밖에서 내가 지금 이 공무상 술을 먹고 온 사람한테 이거 이러면 되나. 그래서 제가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내고 그냥 아주 저 사람이 무한할 정도로 화를 내요. 지금 그 나이 뭔 짓이야? 이래 된 거예요. 그 나이에 지금 뭐 아들보다 어린 애한테 지금 빠져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고함을 질렀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야, 집사람이 너무 자는 모습이 너무 안 됐어요. 저 사람이 컴퓨터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정말 내가 좋아하는 가수 하나에 빠졌는데 그 신랑이라고 하나 있는 게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나는 그 밤사이에 카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 죽겠는데 저렇게 하고 너무 안 돼 보여 이게 그런 마음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미안해가지고 아 유튜버를 그때 제가 시작한 지 한 3개 정도 영상을 시작했어요 유튜버 내가 유튜브를 방송을 찍으니까 오늘은 마누라를 위해서 한번 찍어주자 마누라 이 사람만을 위해서 한번 찍어주자 내가 그래서 오로지 집사람만을 위해서 이게 이상한 짓을 해요 이게 김호중에게 마누라를 아내를 뺏겼어요 그랬어요 이게 김호중이 아내를 뺏겼다는 김호중이가 유부녀를 꼬신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목이 그래요 유부녀를 꼬신 거잖아요 우리 마누라는 이 늙은 늑수구리한 몸의 마누라가 바람 나가지고 김호중한테 가버렸고 우리 마누라 얼마나 이쁘면 그렇게 했어요 그죠? 이게 난리가 났는데 그때까지 제가 구독자가 30명입니다 구독자 30명에 하루에 방문자가 워낙에 제 브랜드가 있어서 30명인데 하루에 방문자가 요 소매 한 600, 700명은 봤었어요. 봤었는데 이걸 아침에 가서 찍었어요. 아침 6시에. 새벽에 집사람 자는 동안에 제 사무실에 제 세원상가에서 거기 와서 찍어서 탁 올렸는데 15시간이 지난 정도까지도 뭐 조회수가 한 600명, 700명이었어요. 그런데 밤 11시쯤 지났는데 자다가 이제는 아 뭐 그렇게 보겠지 당신만 열심히 봐 전 집사람 보라고 했으니까 그거 재밌대요 그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고맙다고 그런데 11시 되면 막 깨워요 저를 여보 지금 유튜브 난리가 났어 왜?
당신 유튜브에 조회수가 이상해 지금. 보고 자기는 재밌어서 계속 보고 있는데 갑자기 6만이 넘었다는 거예요. 무슨 6만이 넘어? 에이 뭐 이상하지 뭐 저 시스템 에러난 줄 알았어요. 에러난 줄 알았어요. 정말 6만이었어요. 그리고 치니까는 좀 이따가 보니 6만 3천, 6만 4천, 6만 5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아침에 이렇게 11만이 되어버렸네. 이게 무슨 난리인가 했었어요. 하니까 김호중을 좋아하는 어떤 나머지 신랑한테 핍박받는 여성들이 여성들이 이걸 보고 신랑한테 보여주려고 다 도박을 다 퍼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난리가 나버렸어요. 제가 이게 선글라스 왜 끼고 있겠습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내 얼굴을 알면 안 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 캐릭터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선글라스 끼고 방송을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름이 바로 종로선글입니다. 종로에서 선글라스 끼고 있는 사람. 방송 이름이 종로선글이에요. 종로선글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원래 이름이 무슨 세운상가 알리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 선글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글라스를 끼면 저 사람은 이중적인 성격이거나 뭔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선글라스 끼는데 이 사람은 선글라스 끼고도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독자들이 선한 글로 바꿨어요. 선한 글. 저 사람은 항상 말을 할 때 선한 얘기밖에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어도 선한 얘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지금 14만 명 넘었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거 요즘도 올리면 하루에 만 명 그냥 봐요. 만 명. 매일 올리. 자, 칭찬이 세상을 바꾼다. 이걸 딱 아까 그 전에 갔을 때 보셨는지 모르지만 옆에 색소폰이 있어요. 제가 색소폰을 좀 불러요. 그러면서 김호중의 마지막 연주의 색소폰을 마지막 한 구절을 고맙소 이걸 색소폰 연주를 제일 끝부분에서 8분 47초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이걸 불렀는데 악성 댓글이 있잖아요. 이 나쁜 놈이잖아 이놈이. 김호중이란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바람꾼으로 만들어버렸으니까 악플이 쫙 달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엄청나게 나쁜 새끼 무슨 새끼 욕을 갖다 인대로 더 하고는 끝에 가서 뭐라고 썼냐 하면 색소폰도 졸라 못 부르는 것이 라고 썼어요. 이랬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8분 47초 이상 올리면 평균 보는 사람들의 영상 조회 시간이 1분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 사람 끝까지 다 봤다는 거예요. 다 봤다는 거죠. 제가 탁 보다가 저는 이 나쁜 악플을 보면 그걸 다 칭찬할 구석을 찾아요. 좋은 말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 칭찬할 구석을 찾았는데 마지막에 썼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평균 시청 시간이 50몇 초였는데 귀하가 끝까지 다 봤다. 너무 고맙다. 이랬었어요. 하니까 6개월 된 그 사람이 댓글을 썼어요.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 당사자다. 당사자인데 정말 당신의 그 댓글을 보고 내가 너무 미안했고 이 사람을 가만히 되새겨보니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 그래서 계속 보니까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분이 이실직고를 했어요.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런 악성 댓글들을 굉장히 제가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이분들이 다 돌았어요. 돌아서가 주위에 막 끌고 와요. 끌고 오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60대, 80대 노인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 뛰어서기 틀리고, 맞춤법 틀리고, 그러니까 젊은 사이에 들어가면 욕을 다 얻어먹어요. 늦고. 그런데 제가 뭐냐 하면 우리 방송은 이 틀린 것들을 잡아서 웃기게 얘기를 제가 많이 해줘요. 웃기게. 정말 이번 때는 너무 재밌었다고 제가 막 또 얘기를 해줘요. 방송에서. 그럼 뭘 하냐 하면 우리 보통 보면 우리 방송 하시지만 옛날에 라디오 방송할 때 내 사연 넘으면 사연거 기다리면 저 처음에 기다리냐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자기 댓글 불리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 제가 그래 항상 방송마다 댓글을 불러줘요. 아 어디 댓글 중에 누가 이렇다. 나중에 댓글이 2000개 되는데 어떻게 다 불러줘요? 그 중에 댓글 뽑는 팀이 있었어요. 자원봉사에 활동해가지고 댓글 뽑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하루 종일 댓글만 계속 읽어요.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는데 실수만 딱 골라냅니다. 골라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세요를 행폭하세요라고 적었어요. 그게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우리 학교는 앞으로 행복은 없습니다. 행폭, 행복폭발. 그게 우리 학교의 또 나중에 슬로건이 되고. 또 한 사람 일본 사람인데 교토시에 사는 사람이 코로나가 끝나면 한국에 가서 김호중의 공연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적어야 되는데 연세도 많고 일본 산 지 오래됐고 철자법이 일본 자판이 잘 안 되고 이러니까 교도소에 사는데 그러나가 끝나면
그래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아 교도소 우리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방송에 드디어 일본에 야쿠자가 돌았다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방송에 야쿠자가 돌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풀어드리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이제 학교 대학이 되면서 학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대학 학번 그래서 학번은 뭐 20년대 2000년 20년에 돌아온 분은 20학번 그리고 중간에 네 자리는 자기 생일의 월 1 마지막 네 자리는 그것은 똑같은 날짜가 많기 때문에 전화번호 마지막 자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뭉친 한 친의 한 수가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생일의 월 1을 줬으니까 우리 방송은 매일 생일자 축하를 해요. 방송에서. 아, 학번이 있으니까. 학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입학을 막 하는 거예요. 입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입학 막이가 지금 등록이 엄청 많아요. 그럼 학생증도 주고 다 하는데 이분들이 왜냐하면 나이가 60, 70, 80 되면 배우자가 떠날 수도 있고 하늘로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자식들이 이제 혼인을 해가지고 떠나니까 외롭잖아요 그때 자식도 없고 남편이 없더라도 전국적으로 나를 축하해 주는 사람이 생겼다 모든 학생들이 가서 댓글로 막 써요 또 축하해요 하고 또 자기들끼리 번호도 주고받아가지고 축하 인사도 하고 막 선물도 보내고 하니까 이분들이 이 학교가 너무나 좋다 그래서 왜 그러냐 왜 이게 성공을 할 수 있냐 하면 모든 우리나라의 전 세계 팬덤들은 가수가 중심이고 나는 오로지 조공하는 사람인데 이 방송은 유일하게 우리 팬덤을 위한 방송이잖아요. 이게 팬을 위한 방송이 됐어요. 그래서 좋았어. 하도 댓글이 이제 댓글을 자꾸 읽어주니까 댓글이 품질이 점점 좋아져요. 우리 보통 보면 댓글도 악플 쓰지 마세요. 이런 사람 도르지 마세요. 끊으세요. 이런 거 안 해요. 좋은 사람만 칭찬하다 보면 나쁜 사람들이 점점 바뀌어요. 이게 나도 저게 읽히고 싶어. 좋은 말을 써야지. 그래서 나중에 좋은 말이 나와가지고 이 책이 나옵니다. 댓글로만. 댓글로만 책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별을 사랑한 이야기에서 630명의 글이 댓글이 다 선정이 돼서 책으로 나왔는데 이 책을 제가 출판사한테 하세요 그러니까 아예 안 팔려 됐어요. 제가 거절을 당했어요. 하루 수없이 누구한테 부탁해서 제발 책 좀 내주세요 그랬어요. 그 이분이 진짜 그런데 제가 내드릴까요? 아마도 제가 보기엔 마음속으로 한마디 그 얘기는 그랬어요. 당신이 이 책을 낸 순간 당신 대박이야. 왜? 이 사람들이 책을 사면요. 자식들이 가만히 있어요. 자식들이. 우리 엄마가 나왔다는데. 그래서 이 책이 나오자마자 교보문고에서 5주 연속 1위를 합니다. 1위. 5주 연속. 대박 나가지고 여기서 모인 인쇄 나오기 쉬워요. 인쇄를 가지고 바로 고아원에 그랜드 피아노 이거 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아원 중에 유일하게 그랜드 피아노 있는 곳이 됐습니다. 여기가. 고아원에 그랜드 피아노가 없어요. 여기가 바로 그랜드 피아노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논산에 있는 계룡학사라는 곳에 갔어요. 뭐 학우들이 막 울었어요. 울고 이 피아노의 시범 연주를 바로 SBS 아나운서 유지연 아나운서가 와서 해줬습니다. 이거 아주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저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저 사람 마음에 꼴보기 싫어 이런 사람 있습니까 지금? 다시 안 만나고 싶어 저 사람. 없죠. 가끔씩 가다가 그 사람이 괜찮고 한번 보고 싶기도 해. 뭐 할까 이렇게 그 노인네 죽었을까 살았을까 생각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제보고 유튜브를 한다 이러면 이렇게 물어요. 어? 유튜브를 하면 하루에 몇 번 찍어야 좋아요? 듣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 좋아해요? 어, 글쎄요. 유튜브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뭐 3분에서 7분 좋아한대요. 또 그러면 유튜브를 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두 번 하는 게 좋아요? 세 번 하는 게 좋아요? 매일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거 물어요. 그 다음 또 아침에 하는 게 좋아요? 저녁에 하는 게 좋아요? 그래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 엄청 사랑하는 애인을 막 이제 연애 시작했는데 일주일에 몇 번 만나는 게 좋아요? 예, 묻고 싶어요. 매일 만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막 사귀어서 정말 막 불타오르는데 야 하루에 찻집에서 만나가지고 몇 분 같이 있으면 좋아요? 누가 물어요? 오래 있으면 좋지. 이왕이면 차 떨어지면 더 좋고. 그렇잖아요, 그죠? 차 끊기면 요즘은 차 끊길 일 없으니까. 근데 요즘 택시는 안 잡혀요, 보니까. 제가 한번 걸어간 적이 있어요, 택시 안 잡혀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 아침에 만나는 게 좋아, 아침에 하는 게 좋아, 저녁에 애인이 되면 오래 같이 있고 싶고 매일 만나고 싶고 아침 저녁 다 보고 싶어요. 저는 유튜브 하면요, 10분 만에 끝내면 학우들이 난리가 나요. 왜 이렇게 빨리 끝나요? 나는 당신을 1시간을 만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리고 이제는 틀면 전 가족이 같이 봅니다.
전 가족이 이분이 식탁에 틀어놓고 남편, 아들, 며느리 다 쳐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가장 많이 등록한 학우 중에 4세대가 등록하는 거죠. 고손, 뭐 증손자, 뭐 손자, 그 다음에 며느리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한 4세대도 있어요. 98세예요. 98세. 제일 마지막에 6세 자기 손녀가 이렇게 해서 4세대가 있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뭐 사람 만나서 얘기하면 기업의 PT든 뭐하든 간에 이런 거잖아요. 저 사람이 회사에서 정해놨어요. 자, 모든 회사들 와서 앞으로 7분씩만 하세요 할 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저 사람은 다시 보고 싶어. 다시 만나고 싶어. 쟤는 또 보고 싶은데. 이런 사람 뽑지 않겠어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그걸 할 때 항상 우리가 앞에서 구걸하고 있으면 그 사람 하고 싶겠어요? 제발 좀 우리 물건 사주세요. 이럴 때. 구걸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 힘없는 사람 안 좋아. 자신 있어 보이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제일 우리가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 뭐 계실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하는 분들이 공동적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잖아요. 이거 꼭 하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구독, 설정, 알람. 저 이미 슈퍼챗 받았으면 수억 받았을 거예요. 안 해요. 제 입에서 한 번도 구독, 좋아요, 알람 해달라는 소리 한 적이 없어요. 이제 알아요, 우리 학우들이. 저 사람 절대 자익으로 그 얘기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학우들이 운동을 해요. 자기들끼리. 우리 저 광고 끝까지 봅시다. 그래서 우리 학우들은 광고 끝까지 보기 운동을 해요. 제 방송 보면 끝까지 광고 봐, 이렇게, 이렇게. 틀어놓고. 그래서 이건 것 때문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죠, 사실. 많이 생기죠. 생기고, 제가 인생이 PT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하루는 이런 전화를 합니다. 아, 제가 어디에 음반 기부를 하고 싶은 나 노인이라서 기부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당신한테 50만 원씩만 좀 부탁할게. 나는 움직일 수가 없다. 은행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통장 번호만 부르면 내가 돈을 50만 원 보내주겠다. 그래 가지고 음반을 사서 좀 주위에 어려운 사람 기부를 해주세요. 그래서 아, 안 돼서 통장 번호를 알려줬어요. 근데 이분이 며칠 뒤에 있다가 내가 당신한테 조금의 돈을 좀 보냈는데 후원금을 보냈는데 이 후원금은 꼭 좋은 곳에 쓰였으면 좋겠어. 음악 후진 음악가를 양성하거나 이런 거 좋겠어. 그래서 조금 보냈다길래 아, 30 아니면 50만 원 보냈겠구나 하고 그냥 통장을 안 보고 있었던 거죠. 며칠 있다 통장을 봤는데 이 공이 좀 달라요. 1억이었어요. 놀랬습니다. 어떻게 1억이라는 돈을 후원할 수 있어요, 쟤한테? 제가 노! 안 받아. 이건 정부에 내가 얘기를 해줄게. 정부에 얘기를 할, 그, 정부에 1억 이상의, 그, 있잖아요, 그죠? 이, 저, 기부자들 있잖아요. No. 난 당신한테만 해야 돼. 그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당신을 8개월 동안 쳐다봤어. 당신의 방송을 8개월 동안 봤어. 그리고는 내 1억을 누구한테 줄까 고민하고 저 사람한테 주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해. 그걸 답을 정했어. 우리 남편도 동의한 거야. 이렇게 돼. 그래서 지금 하는 건 뭐냐면 제가 돈을 받으려고 했으면 안 주죠. 8개월 동안 사람을 보잖아요. 이게 인생의 PT라고 생각을 해요. 보잖아요. 현재 제가 방송에 한 번도 돈 날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모인 기금이 2억 6천이 됐습니다. 아, 박수를 왜 이렇게 많이 받았니 모르겠는데 한 번도 돈 날려고 안 했어요. 돈 달라고 그러면 그럼 줘요. 그럼 제가 다시 가지고 가라고. 왜 자꾸 돈을 주려고 그러냐고 막 다 거부를 해요. 거의 거부를 하는데 불구하고 요즘은 사람들이 알고 2만 원, 3만 원, 2만 원, 3만 원 계속 집어요. 이게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고 이 1억은 또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삼성에 다닐 때 지방대학을 나오고 힘이 없다 보니까 잘 보이는 게 최고잖아요, 항상. 그래서 모든 사람들만 인사를 잘합니다, 이렇게. 뭐 삼성 그룹이 크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 우리 컴퓨터를 하는 사람이니까 뭐 제일 합숨에 있다가 나중에 SDS 됐지만 제일 합숨 부장 받아도 인사, 제일 재단 부장마다도 인사, 회의 가면 그룹 가면 인사하다 보니 사람들 기억을 인큐을 만들었어요. 아이엔트를 만들고 한 3개월 돼서 회사 자본금 5천만 원에 직원 5명이 직원 5명이 3평짜리 사무실을 썼어요. 그러다가 돈을 조금 벌어가지고 직원 8명이 20평짜리 사무실 쓰고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평화은행에 갔던 계열사의 사장님이 도대체 이제 사업한다며? 예,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인사를 안 하, 임마? 저거 인사를 뭐 들을 게 별로 없잖아요. 가서 사방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니는 왜 안 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보니까 테헤란로 맞은편인데 밥 먹기를 건너와 갔습니다. 가니까 통념으로 불러. 왜요? 통념으로 불러. 돈 필요할 거 아니야. 회사 사업하려고 그러면 돈이 제가 벌어서 하겠습니다. 부르라니까 1억을 넣었어요. 2000년도에. 2000년도에. 예. 1억을 왜 주십니까? 그냥 주진 않아. 네가 수주 따르면 힘들 거 아니야. 1억 미리 줄게. 우리 회사 지금 1억 시켜. 교육. 그래서 다 쓰고 가져와. 다서 1억을 했는데 나중에 연말에 2천만 남겨서 갔어요. 제가 가니까 왜 들고 왔어? 다 쓰라고 했는데 니네 사기도 칠 줄 모르냐? 부풀릴지도 모르고. 그런 것이 사기도 칠 줄 모르고 부풀릴지도 모르는 놈이 결국은 나중에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초기에 저는 세운상가를 가서 세운상가를 알리는 일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세운상가는 뭐 팝니다, 뭐 있습니다 막 얘기를 하는데 요즘 세운상가 바글바글바글 해요. 제 방송에 출연을 했다. 어떤 분이 출연을 했어요. 오디오를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는가. 이 아줌마들이 이런 정도 돈을 들 가성비 좋은 요렇게 살아. 음악 감상은 요렇게 하는 거다. 무슨 일 하는 분이에요. 제가 이제 저는 지금 진공관 앰프를 주문받아서 제작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날 제 방송 출연 후에 수주 금액이 주문 금액이 4,500만 원이에요. 4,500만 원. 저한테 진공관 앰프 선물했어요. 고맙다고. 안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팔으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이 안 받으면 내 물건이 형편없어 안 받는 걸로 내가 얘기를 하겠다. 그거 어떻게 받아야지. 이분들이 아주 영악한 분들이에요. 그 노인네들이 사는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말씀 이렇게 하면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 방에 그분이 만든 진공관 앰프를 모셔놓고 손님 올 때마다 틀어드리고 있어요.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솔다방이라고 있어요. 솔다방. 다방이에요. 손님 없어요. 카페 많이 가지. 그런데 거기 요즘 바글바글바글 합니다. 혹시나 거기를 가면 종로선거에 앉아있을까 해가지고. 지금요, 종로선거를 찾으러 세운상가를 떠도는 학우들이 무지 많습니다. 남편들을 데리고 옵니다. 제가 가다가 이마트를 갔는데, 제가 이게 원래 칼라닝이 김호중이 마누라 때문에 들고 있다가 이마트 갔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마스크 끼고 있는데 전화를 받아보고 하니까 어떤 분이 뛰어왔어요. 총장님 아니세요? 그래가지고 예? 누구라고요? 혹시 총장님 아니세요? 아, 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도망갔어요 제가. 그 다음부터 이마트 갈 때 모자 쓰고 갑니다. 그리고 길 가다가 저 인사동 아 그 이제 북촌 가다가 어떤 분이 따라왔어요. 총장님 아니냐고. 어 맞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멀쩡하게 가다 보니까 맞다고 그러니까 경황이 계시라고 제 이름까지 해가지고 뛰고 왔던 주스를 갖다가 뭐 과일 주스를 들고 와가지고 얘 세상이 인생에 오늘 이런 행복을 처음 봤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이 우리가 뭘 팔기보다도 저 사람이 팔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 저 사람이 살기 때문에 가고 싶은 동네,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무하고 싶은 회사, 이런 걸 만드는 게 우리 인생의 PT입니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 빠져서 이렇게 봤었어요. 네. 혹시? 아니에요. 저도 항상 글만 가득한 조금 디자인이 별로인 그 제안서만 보다가 이렇게 너무 멋진 제안서를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한참 보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어렵게 모셨는데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좀 담아서 감사패를 좀 전달해 주려고 해요. 그거예요. 아, 이게 도어치고입니다. 어이, 죄송합니다. 요것도 역시 이제 펄이 들어간 멋진 감사 앞에서. 뒷면 보면 오늘 강의하시는 방금 강의하시는 사진 찍어서 넣었어요. 즉석에서. 어떻게 이런 게 나와요? 여기 프린터기를 아예 갖고 왔습니다. 제작하는 기계를. 감사패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사님이 요거 만드시는 분이어서. 여기 오시죠. 아유, 회장님.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패. 주식회사 이거 좀 받고 예. 감사패 주식회사 인큐 회장 조재천 귀하께서는 사단법인 한국프레젠트협회 창립 5주년을 맞이하여 변치 않는 관심으로 소중한 배움과 발전의 기회를 주셨기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6월 25일 사단법인 한국프레젠트협회 회장 김효석. 아유 감사합니다. 미 강의 잘하면 이거 좋게 해서 막 떨어서 모였을 것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 야, 인생 강의
인생 PT 정말 PT를 인생처럼 하시고 인생을 PT처럼 사시는 고맙습니다. 저희 뭐 PT 멘토님이신데 그 진가를 오늘 진짜 봤네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